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도 불어 새가 남주 시인은 대담한 표현, 솔직한 표현, 평이한 표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시들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작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 회피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 시대적, 역사적 사명감을 잃지 않는 그런 시인의 하나의 윤관에서 나온 시죠. 자기 자신이 절실하게 느낀 그런 절실성을 그대로 진솔하게 나타내는 이런 자세가 김남주 시인의 것입니다. 생사를 걸고 혁명에 임하는 어떤 전사로서의 정신적 긴장과 이런 그러한 토대 위에서 창출된 이분의 대단한 옥중 시들은 정말로 읽는 독자들을 전율케 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남주혜이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 거니? 누구보다도 남주혜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또 공부를 스스로도 열심히 했고. 우리 김남주 시인 아버님이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일고라고 하는 곳이 딱 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그 아빠 같은 사람들의 자제들이 주로 많이 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전학기 마치고 그냥 자퇴했다고 들었습니다. 늦깎이 이제 대학생으로서 좀 복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시위가 있고 데모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꼭 그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들 또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싸우고 있죠. 그 박정희가 자기 혁명을 깨고 쓰고 또 혁명을 일으켰는데 10월 유신을 했을 때 잠깐들 다들 숨을 죽였죠. 그때 최초로 그 한성이라고 이강
씨랑 같이 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도전장을 딱 내밀었잖아요. 이래서 아마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김남주가 우리들의 전사 1호라는 것은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그때 그 내가 느낀 공포 속에서 그냥 그 선배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야 어쩌면 저렇게 강하게 할 수가 있나. 나는 그냥 시인이 아니다. 난 해방전사다. 칼로 싸울 때는 칼로 싸우고 펜으로 싸울 때는 펜으로 싸우고 응? 총으로 싸워야 될 때는 총으로 싸우고. 결혼만 될 때까지의 어떤 공개 합법적인 투쟁으로서는 이제 그 투쟁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밀지하신문으로 지구전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저항하기 위해서 조직을 태운 거예요. 저항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순서지 않았더라면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한 행동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종이하고 펜이 없으니까 은박지를 우연히 이제 만들게 됐고 그 은박지에다가 이제 못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글을 썼던 거죠. 뭐 거리에서나 혹은 문화 그 밤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어떤 학술적인 운동을 통해서 김남주 석방운동은 혹은 또 서명운동을 통해서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그랬었습니다. 계급사회에 있어서 시인은 해방전사와 동의입니다. 착취와 억압이 있는 곳에 시인은 항상 있어야 하고 저 또한 있을 생각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길을. 그 죽음 자체보다도 그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 통증이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단식원에서 그 노을이 이렇게 비끼는 오후였는데 2층에서 내가 팔짱을 입고 1층을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서 물었어요. 옛날에 형이 그랬잖아. 죽는 것은 그렇게 한 번 죽는 거라고. 형이 말씀하시는 거야.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분도 인간이구나. 아 내가 했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면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민중들의 생각과 또 사상을 시로서 대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일테면 벗이 되어서 또 그들의 노래가 되어서 그 가객으로서 한 시대의 좀 훌륭한 가객으로서 노래를 불렀다. 저는 전망터 물공으로 저는 순결한 영혼을 가진 시인이요. 누구보다 부국과 민족을 사랑했던 훈민가로 우리는 김남주 시인을 기억합니다.
사실 시인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식하고 변화시키는데 앞서가는 최대의 지성인이거든요. 그 한마디가 시대의 변화를 예고할 수도 있고 시대를 진단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단히 드물어졌다. 이런 점에서 참 남자가 다시 한번 아쉬운 거예요. 그 김남주 생가에 좀 그 방문객들의 발길이 예전보다는 좀 더 뜸해지고 있다고 늘 보여집니다. 김남주도 많은 사람들의 내리에서 잊혀져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